내가 이러려고 주식에 투자했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주식 투자로 손실을 잊고 이런 생각을 해봤거나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애써 모은 돈으로 고수익을 바라고 시작한 투자에서 기대와 달리 손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좌절하고 허탈해 한다. 어쩌다가 투자에 실패한 걸까? 투자 시장은 왜 이렇게 변덕스러워서 투자자를 괴롭힐까?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가?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잃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버핏의 투자 철학이다. 투자는 확률 게임이다.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것이 곧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많이 버는 방법이 아니라 잃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투자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자산 배분을 통해 위험은 낮추고 수익은 챙기는 저위험 중수익 투자 전략이 핵심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김성일 님이 지은 마법의 돈 굴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투자 대가들의 책이나 경험담을 보거나 들으면서 나도 대가들처럼 투자해서 큰 부를 이루어야지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2021년의 폭등장과 2022년의 폭락장을 겪으면서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즉 수익을 낼 때도 있지만 장이 폭락하면 내 재산도 같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저 같은 경우는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를 했더니 이것이 더 심했습니다. 즉 수익률의 변동폭이 너무나 큰 것이었죠. 복리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손실을 안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한 번의 큰 손실은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하락은 일반인들이 시장에 치를 떨고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투자 시 정말 중요한 것은 생존이며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익보다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자산 배분 전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의 대표적인 세 가지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거품과 폭락의 반복. 즉, 이 책에서는 사람들은 비합리적으로 행동을 하고 시장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거품과 폭락이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한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자의 생태계인 금융시장이 급등과 폭락을 반복하며 꽤 자주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도대체 왜 시장은 그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는 것일까? 코스톨라니의 달걀.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헝가리에서 태어나 유럽 전역에서 활동한 투자가다. 그는 미영민권 출신 투자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로 유럽의 버핏. 주식의 신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코스톨라니는 투자 시장의 장기 변동을 강세장과 약세장으로 구분한다. 강세장과 약세장은 각기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정 국면, 적응 국면, 과장 국면이다. 상승 운동과 하강 운동의 여러 국면이 서로 교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원형으로 그려볼 수 있다. 이 원형을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고 부른다. 주식 가격이 바닥을 찍은 Y 지점의 다음인 A1 국면은 조정 국면으로 거래량도 적고 주식 소유자의 수도 적다. 가격이 상승하는 A2 국면에서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동행 국면이 펼쳐진다. 가격이 더 상승하면 제3 과장 국면이 되는데 이때 거래량은 폭증하고 주식 소유자의 수도 많아져 X의 최대점을 이룬다. X에서 고점을 찍은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한다. B1 국면에서 거래량은 감소하고 주식 소유자의 수가 서서히 줄어드는 조정 국면이 시작된다. 그리고 B2 국면에서 거래량은 증가하나 주식 소유자의 수는 계속 줄어드는 동행 국면이 된다. B3 국면은 과장 국면으로 거래량은 폭증하나 주식 소유자의 수는 적어지고 Y에서 최저점을 이룬다. 코스 톨라니는 이런 모형을 이용해 가격과 투기의 순환을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한다. 주식 시장의 변동은 대표적인 사이클 순환의 예다. 이런 예는 역사상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원자재든 외환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사이클은 동일한 패턴에 따라 움직인다. 상승 운동 및 하강 운동은 인간 심리, 즉 놀라서 당황하거나 혹은 신이 나서 들떠있는 심리 상태의 반영이다. 붐과 주가 폭락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한 쌍이어서 하나가 없는 다른 하나의 존재는 생각할 수도 없다. 400여 년에 이르는 주식시장의 역사는 바로 붐과 폭락의 반복 그 자체다. 그중 대부분은 잊혀졌으나 몇몇은 세계를 변화시켰고 역사에 기록되기도 했다. 그래서 작년이 아무래도 Y 지점을 찍고 반등하는 A 국면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의 장이 A 국면의 끝자락인지 아니면 A2로 진입했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니면 진정한 Y가 아직 안 왔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는 버블 차트입니다. 자본 시장에는 세 그룹의 투자자가 있다. 스마트머니, 똑똑한 투자자, 기관 투자자, 일반 투자자다. 그는 세 그룹의 투자자와 연관지어 버블이 단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즉 버블차트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잠복단계, 인식단계, 광기단계, 붕괴단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잠복단계, 잠재적으로 장기적인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새로운 시장 상황을 알아챈 투자자가 투자를 시작한다. 이들 스마트 머니는 투자를 할때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한다. 이들은 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정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수 있다. 스마트 머니가 투자한 자산 가격은 점점 오르지만 일반 대중은 거의 눈치채지 못한다. 경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확실해지고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면서 스마트 머니는 더 많이 투자한다. 이 인식 단계, 이 즈음 기관 투자자가 투자를 시작한다. 많은 투자자가 가격 상승 분위기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추가로 돈이 투여되고 가격이 더 올라간다. 이때 1차 현금화가 일어나는데 소수의 일반 투자자가 싸다는 이유로 매수했던 자산을 팔고 수익을 현금화한다. 또한 베어트랩이 발생하여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진다. 스마트머니는 기존 포지션을 강화하기 위해 이 기회를 활용하여 추가 매수한다. 언론은 자산 가격 상승을 알아채고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시장에 알리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지금은 잠복 단계를 지나 인식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죠. 3. 광기 단계. 언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가격 상승을 알게 되고 일반 투자자는 이 일생일대의 투자 기회에 달려든다. 가격 상승의 위험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단기 가격 상승 사례만을 믿고 덤벼든다. 이 단계는 논리나 이성이 끼어들 틈이 없다. 거의 심리 작용에 의해 판단하게 된다. 점점 더큰 기대가 쌓이며. 주식 시장으로 유입된 돈은 자산 가격을 아주 높게 밀어 올린다. 가격이 오를수록 더 많은 투자금이 들어온다. 일반 투자자가 이런 광란에 빠져드는 동안 스마트 머니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는 조용히 자산을 팔고 투자금을 회수한다. 펀더멘탈에 대한 잘못된 견해와 자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많은 투자자가 거액을 투자한다. 평범한 투자자의 탐욕이 시작되면서 시장은 점점 더 열광적인 모습을 보인다. 모두가 투자하려고 하고 새로 들어온 투자자는 시장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자산 가격은 단순히 시장에 투입된 자금의 유동성의 힘에 의해 오른다. 특히 레버리지와 비즈로 과도한 유동성이 생긴다. 신용이 증가하면서 거품이 커지고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길게 지속된다. 이때는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많은 합리적인 평가가 무시된다. 어떤 지점부터는 새로운 펀더멘탈로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라는 환상에 빠지며 자산 가격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도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때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다. 이게 딱 2021년 말과 2022년 초였죠. 그러니까 지금은 광기 단계는 전혀 아니고 인식 단계의 초반부인 것 같죠. 자, 붕괴단계. 모두는 거의 동시에 상황이 변했음을 깨닫는다. 시장의 신뢰가 깨지고 가격상승에 대한 예상이 변한다. 하지만 일부는 이것이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말하고 많은 투자자가 이만을 믿는 현실부정의 단계를 거친다. 이때 불트랩이 발생하고 잠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 상황이 바뀐 것을 안 많은 사람이 자산을 팔고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지만 매수자는 거의 없다. 모든 이가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 예상하고 공포에 휩싸인다. 훨씬 전에 스마트머니가 빠져나갔고 나중에 진입한 일반 대중은 추락하는 자산을 투매하기 시작한다. 가격은 거품이 팽창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 계속되는 매도 압력에 과도하게 돈을 빌려 투자한 투자자 대부분은 파산한다. 버블 붕괴의 결과로 시중의 통화는 부족해지고 하산과 채무 불이행으로 더 많은 자본이 사라진다. 자산 가격은 장기 평균 아래로 떨어지기도 한다. 사실은 이때가 중요한 매입기이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는 이 시점을 일생 최악의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생각하고 좌절한다. 그리고 이때 스마트 머니는 낮은 가격에 자산을 취득하기 시작한다. 즉, 이렇게 호황과 불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이 이 붕괴 단계를 지난 것 같죠?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던 한 해였으니까요. 이 사이클을 우리가 완벽하게 예상은 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있다는 값만 알아도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정말 이 부분은 꼭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하지 않는 투자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는 기본적 분석 투자, 기술적 분석 투자, 모멘텀 투자, 가치 투자, 바텀업 투자, 탑다운 투자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살펴봤거든요. 투자 방법은 공격용 문이라고 할수 있다. 무기만으로 전쟁을 치를 순 없다. 공격과 방어가 반복되어야 하는 전쟁에는 방패가 필요하다. 투자를 위한 방패는 없을까? 적의 칼과 화살을 막을 방패가 준비되어야 한다. 죽지 않아야 내 칼과 화살을 사용해 볼수 있을 테니까. 투자에서 아주 중요한 잊지 말아야 할 방패를 소개한다. 시작의 폭락이 언제 얼마나 일어날지 예측할 수는 없으나 발생한다는 건 확실하다. 폭락에 따른 손실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이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없다. 하지만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있다. 자산 배분 전략을 이용한 분산 투자다. 어떻게 위험이 관리되는지 차차 살펴보자. 해지란 위험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해지라는 단어는 위험을 상쇄시킨다는 의미로 금융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다. 투자 역시 자산 배분으로 위험을 관리하며 부를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동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오디세우스가 세이레의 유혹에 넘어갈 것을 대비해 자신의 몸을 묶도록 한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행동 장치라고 한다. 행동 장치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스스로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부자들의 생각법의 저자 한오백은 행동장치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금 상품을 이용해 보라고 권한다. 연금 상품은 해지가 아주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집을 사라고 권한다. 집을 사는 것은 분산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짓일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집을 사기 위해 전 재산을 투입해야 한다. 전 재산을 한 가지 대상에 넣어두면 아주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집을 사면 재산의 유동성이 낮아진다. 또 다른 투자처가 있어도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돈을 묶어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돈을 집에 묶어두면 더 이상 그 돈에 손대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은 뭔 돈만으로 집을 살수 없다. 이럴 경우 대출을 이용하게 된다. 이때의 대출 역시 행동장치로서 역할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빚을 부담스럽고 무서워한다. 심리적인 영향 탓에 월급이 들어오면 빚을 먼저 갚고 소비를 한다 즉 소비를 줄여주는 효과를 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저축을 먼저 한후 소비를 하라고 하지만 이 방법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대출을 대할 때와 저축을 대할 때의 심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적인 차이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다 투자자의 행동 장치로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를 권한다 즉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가 엄청 중요하다고 합니다. 1. 장기 투자. 투자 기간이 짧을수록 고통이 크다. 연수익률 15%, 수익률 변동성 10%인 주식이 있다고 치자. 이 주식이 1초 뒤 지금보다 상승할 확률은 50.02%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달 후의 상승 확률은 67%, 1분기 후엔 77%, 1년 뒤에는 93%까지 올라간다. 단기적으로는 확률이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러스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분단위로 확인하는 사람은 없으니 한 달에 한번 확인한다고 치자 12개월 동안 이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8번은 주가 상승으로 행복했을 것이고 나머지 4번은 주가 하락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1년에 한번 성과를 확인하고 20년을 갖고 있었다면 19번은 깊었을 것이고 하락으로 고통받은 건단한 번이었을 것이다. 투자기간이 길수록 고통받는 횟수는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덜 힘들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주가의 하락은 고통을 준다.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은 손실 회피 편향과 매몰비용의 오류 등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하여 투자의 실패 가능성을 높인다. 사고파는 기간이 길수록 투자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감으로써 세일레인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장기 투자는 우리를 투자 실패에서 구해 줄 행동 장치다. 그래서 이 책의 그 2장에서는 심리에 흔들리는 나에서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각종 심리적인 편향을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이 장도 정말 볼 만합니다. 리처드 번스타인은 소음과 투자에서 다섯 가지 유형의 주식에 대해 미국 시장의 1970년에서 2000년까지 30년간의 수익률과 손실 확률을 조사했다. 즉 다섯 가지 유형의 주식은 S&P 500, 가치주, 성장주, 해외 주식, 소형주입니다. 한번 사면 투자 단위만큼 각각 1년, 5년, 10년이 지난 후에 팔았다고 가정하자. 손실 확률은 팔때 수익이 마이너스인 경우를 말한다. 검증 결과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손실 확률이다. 연수익률은 대부분 주식과 투자 기간에 걸쳐 14에서 18%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투자 기간이 길수록 손실 확률은 급격히 낮아진다. 어떤 주식이든 1년 투자 시 14에서 23%가 손실이 났다. 하지만 투자 기간이 길수록 손실 확률이 낮아졌고 10년 투자 시 모든 주식의 손실 확률이 0으로 떨어졌다. 장기 투자의 장점이 바로 이것이다. 수익률은 손해 안 보고 손실 확률만 낮아지는 것이다. 10년이 길면 5년만 투자해도 손실 확률이 0.3에서 7%로 많이 낮아진다. 몇 가지 오해할 만한 내용은 짚고 가자. 성장주와 가치주 수익률이 S&P 500보다 높다고 해서 그런 펀드가 더 좋다고 단정지으면 안 된다. 또한 펀드 지수의 수익률일 뿐 실제 그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입장에서 펀드의 운영 수수료 등을 빼고 나면 실제 수익률은 더 떨어진다는 점을 알고 가자. 그리고 두 번째는 조사 대상 모두 특정 성격의 지수다. 개별 주식이 아니다. 개별 주식을 10년 들고 있으면 손실이 안 나는 것으로 오해하면 절대 안 된다. 개별 주식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확률은 아주 낮다. 반면 지수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하락할 확률보다 높다. 개별 회사는 부도가 나서 사라지거나 남아있더라도 실적이 나빠져 지수에서 빠진다. 그 빈자리를 새로운 실적 좋은 회사가 채우는 것이다. 그러니 개별 회사가 오래 가지 못해도 지수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영상을 올리면 꼭 댓글에 한국전력을 10년 이상 가지고 있어봐라. 수익이 나나.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이 있는데 전제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지수에 투자한다는 가정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적이 악화되는 주식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면 절대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면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물론 물가 상승분을 제거하더라도 장기 투자에 따른 손실 확률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분산 투자. 투자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일 것이다. 이 문장을 두 개의 질문으로 나누어 보면 지금은 싸지만 나중에 비싸질 대상이 무엇인가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는가로 나눌 수 있다. 투자업계에서는 이들을 종목 선택과 매매 타이밍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투자 관련서가 이두 가지를 다룬다. 그런데 종목 선택과 매매 타이밍 외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 분산 투자가 그것이다. 분산 투자라는 말은 한 가지 투자 자산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 회사나 산업 또는 한 나라에만 투자하는 것은 좋지 않다. 주식 혹은 부동산에만 투자하거나 한 시점에 전부 투자하는 것도 좋지 못한 방법이다. 분산 투자는 요즘 나온 개념이 아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전해져 온 지혜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출처가 알려지지 않은 이 말은 가장 유명한 분산 투자 격언이다. 그래서 구약 성서 전도서에는 당신의 몫을 일곱이나 8가지 정도로 나누도록 하라.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어떠한 불행이 닥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말로 분산 투자를 권유한다. 권호상은 그이책 돈은 어떻게 자라는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관심 거리는 딱두 가지다. 더 불리는 방법과 잃지 않고 지키는 방법. 우리는 통상 전자의 경우처럼 재산을 불리는 것이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투자란 후자의 관점을 의미했다. 여기서 몇 가지로 나누는 것이 맞느냐, 또는 그 비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핵심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각화를 통해 재산을 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산해 버리는 것, 즉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저자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 분산 투자는 생존을 위한 것이다. 모든 이로 하여금. 자신의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누게 하되, 3분의 1은 토지에, 3분의 1은 사업에 투자케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예비로 남겨두라. 탈무드. 2000년 전에 나온 탈무드에 있는 구절이다. 유대인의 오랜 지혜를 모은 책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은 자산 배분에 대한 경험과 지혜가 탈무드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든 그는 위험과 수익, 자산 배분의 효과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분산 투자는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다. 분산 투자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자산 배분 전략이 있다. 이 책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방법인 자산 배분 전략을 이야기한다. 포트폴리오란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을 섞어 놓은 것을 말한다. 내 투자 포트폴리오란 내가 투자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모아서 관리한다는 것이다. 개별 자산의 수익과 위험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과 위험 관리가 더 중요하다. 3은 잃지 않는 자산 배분 투자입니다. 1952년 해리 마코 위치는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 그는 다른 형태의 수익률을 보이는 투자 상품을 결합한 결과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 감소함을 보여주는 수학적 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관심의 초점은 개별 증권이 아닌 전체 포트폴리오에 있다. 이와 함께 분산 투자의 개념도 다시 정립되었다. 최적의 분산 투자는 단순히 계란을 옮길 때 많은 바구니를 사용하라는 식의 개념을 넘어선 것이다. 다른 것과 분명히 구별되는 바구니를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각 바구니의 독특한 수익률 움직임이 다른 바구니의 움직임과 다름으로 인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기 때문이다. 이것이 분산 투자의 핵심이다. 즉 저도 분산 투자라고 하면 여러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을 분산 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진정한 분산 투자는 수익률이 방향이 반대로 가는 자산에 배분하는 것이 진정한 분산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매매 타이밍을 예측도 불가능하고 우수한 종목 선택도 불가능한 사람들은 자산 밴분 전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좋은 주식을 고를 능력이 없으므로 지수에 투자해야 된다. 지수란 특정 주식의 모음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 시장의 상위 500개 주식의 움직임을 묶은 지수인 S&P 500 지수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코스피 시장의 상위 200개 주식을 묶은 코스피 200 지수가 있다. 이런 지수를 사고팔 수 있게 지수 펀드와 ETF가 있다. 어느 주식이 좋은지는 몰라도 미국 주식 혹은 한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수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금, 원유, 농산물 등 다양한 투자 대상에 투자할 수 있게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매매 타이밍을 맞추기란 불가능하다. 어떤 지수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언제 팔고 사야 할까? 자산배분 전략에서는 시장의 지에 따른 매매가 아닌 자산 재분배로 즉 리밸런싱으로 매매 시점을 잡으라고 권한다. 1991년 브린슨 싱어 비아우어가 미국 32개 대형 연기금의 1977년에서 1987년 수익률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수익률의 91.5%는 자산 배분 정책에 따른 것으로 종목 선택은 4.6%, 매매 타이밍은 1.8%의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2000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와 2007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도 똑같이 자산 배분이 펀드의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들 연기금은 그들의 목적 또는 자산 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산 운용 정책에 따라 자산 배분을 수행한다.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연기금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것이 위험관리며 이를 분산 투자를 통해 구현하고 있다. 연기금의 역사가 가장 긴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식과 채권만으로 자산 배분을 하거나 주식 내에서 섹터별 비중을 구하는 수준이었다. 당연히 성과도 좋지 못했다. 그러다가 1985년 에일대 기금 운용을 데이비드 스웬슨이 맡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데이비드 스웬슨은 기대 수익률이 높고 전통적인 자산, 즉 주식 채권과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오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필요를 느꼈다. 다양한 자산을 포함시켜 자산배분 전략을 수행한 결과 30년간 강세장과 약세장을 통틀어 연평균 13.9%의 수익률을 달성했고 10억 달러였던 펀드 규모를 239억 달러가 넘는 자산으로 키워냈다. 기관 투자계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스웬슨이 이끌고 있는 예일대 기금은 미국 내 대학기금 중 규모로는 두 번째지만 명성으로는 타이 추종을 불허한다 그의 등장 이후 세계의 많은 연기금이 폭넓게 자산 배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이 뒤에 데이빈슨 스웬슨의 자산 배분 전략도 설명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투자 방식인 종목 선택과 마켓 타이밍은 무용지물이 아니다. 여전히 유효하며 많은 사람이 이들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내기도 한다.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을 이용한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모멘텀 투자, 가치 투자 역시 같은 관점에서 유효하다고 볼수 있다. 다만, 자산 배분 전략의 효과를 이해하고 다른 투자 대상과의 관계를 활용하면서 전통적인 투자 방법을 수행한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관리 차원에서 더 나은 투자 성과를 만들어 낼수 있다. 초보 투자자의 경우 확률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보이는 자산 배분 전략으로 먼저 투자하기 바란다. 투자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늘어난 이후 초보 딱지를 벗으면 자산 배분 전략에 추가하여 종목 선택이나 마켓 타이밍 전략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보 투자자가 개별 종목에 투자해서 성공할 확률은 정말 낮고요. 한때 수익을 올렸다고 해도 그 수익을 다 까먹을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자산 배분 전략으로 투자를 하다가 공부도 많이 하고 자신의 투자에 대한 수준이 높아졌을 때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하는 게 정말 나을 것 같습니다. 4. 투자 대상 선정 자산 배분 투자 전략에서 투자 대상 선정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투자의 목적은 무엇보다 높은 수익이다. 단 안정적이고 장기적이어야 한다.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자산, 즉 내가 투자할 대상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상향한다는 말은 가격이 오르고 수익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모양을 말하는 것이다. 장기적이라는 말은 단기적으로나 일시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 가격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움직임이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새로운 형태의 위험과 기회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의 역사에서 알수 있듯이 투자자의 비합리적인 형태는 그다지 변하지 않는다. 시장의 비효율적인 모습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모습이로든 거품과 폭락은 반복될 것이다. 금융 위기와 외환 위기, 대공황, 세계 대전, 고금리와 저금리 등이 또 다른 모습으로 반복될 것이다. 이미 이런 일을 전부 겪어온 시장의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해 보자. 길게 보면 역사는 반복된다. 미래의 금융 시장에 대한 힌트를 과거에서 찾아보자. 즉, 과거가 반드시 반복된다는 의미는 없지만 추세는 유지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안 하면 투자 자체가 안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보슨 사이 자료로 미국에서 1925년 말각 자산에 1달러를 투자했을 때 2015년 말의 투자 자산별 누적 수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표 12가 그렇거든요. 이것입니다. 이 기간에 자본 시장은 전쟁과 평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여러 차례의 경제 팽창과 수축 사이클 등 다양한 시장 상황을 경험했다. 그래프 맨 위쪽부터 소형주, 대형주, 장기 국채, 단기 국채, 물가 상승률이다. 세로축은 투자 결과로 나타낸 금액인데 비율의 변화를 나타내는 로그자로 표시했다. 표시비는 장기간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도 우상향하는 자산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90년간의 투자기간 동안 연 단위로 환산한 수익률을 보면 소형주가 12%, 대형주가 10%, 장기국채 5.6%, 단기국채 3.4%이다. 이들은 모두 연평균 물가상승률, 2.9%를 넘어서는 수익률을 보여준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며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줬다. 즉, 이러한 자산에 분배를 해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한국 자본시장도 유사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식투자 수익률 짝입니다. 자산별 장기투자 결과를 보면 주식의 수익률이 가장 좋다고 하고요. 미국과 한국만의 사례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주식투자의 방법에는 직접 투자하는 방법과 주식형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지수투자 방법이 있는데요. 개인투자 수익률을 분석해 보면 장기간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는 너무나 힘들다고 하고요. 간접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간접 투자도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시장에 시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가야 될 시장에서 시장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 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것이 초보 투자자에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고요. 앞에서 살펴본 장기 투자 결과는 바로 이 주식 시장의 결과라고 합니다.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주가지수를 상품화한 인덱스에 투자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코스피 200지수, 미국은 S&P 500지수 또는 QQQ에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나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의 결과가 장기적으로 지수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나쁜 회사는 지수에서 빠지고, 새로운 좋은 회사가 지수에 지속적으로 편입됩니다. 이것이 지수가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는 이유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기업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좋은 실적을 꾸준히 내는 기업을 찾는 건 더욱 어렵다. 주식회사의 총합이 주식시장인데, 시장은 살아 움직이지만, 기업은 시장을 미쳐 못 쫓아간다. 마이클 해넌과존 프리드먼의 연구 결과 경제의 변화는 개별 기업의 적응에 의해서라기보다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에 의해서 일어난다. 주식 시장의 실적을 상승시키는 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진입하는 신규 기업이다. 종종 개인 투자자 중에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을 찾는다거나 그런 주식을 추천해 달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연구를 보니 그런 기업을 찾는 건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기업이 아닌 주식 시장을 사주는 건 어떨까? 즉, 자녀에게는 지수 추종 ETF를 사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인덱스 투자가 가장 좋아 보인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식 시장의 출렁거림, 그 변동성은 너무 위험하다. 주식 투자를 하고자 할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장기 투자의 긴 투자 기간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준다. 즉, 이것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개월 보유했을 때는 손실이 날 확률이 있지만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손실을 볼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장기 투자는 주식 시장의 위험, 즉 변동성을 낮춰준다. 장기 투자는 변동성의 좋은 부분, 즉 수익률이 상승하는 변동성만을 취하도록 도와준다. 이는 주식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 다른 투자 자산 역시 장기로 투자했을 경우 투자 위험이 낮아진다. 이것이 단기간의 성과에 121비 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그래서 이 뒤에는 채권투자, 부동산투자, 금투자, 그리고 대체투자로 금원유 같은 원자재, 해치펀드 같은 것들도 다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자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거든요. 즉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낮추는 건 상관관계가 반대로 되는 것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즉 투자의 목적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자산 배분 전략의 가장 큰 강점은 수익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선택해야 한다. 즉 A 자산과 B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상관관계가 반대로 가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은 줄어들면서 우 상향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거든요. 즉, 상관관계가 다른 포트폴리오는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리는 모양이 없다. 다른 말로 변동성이 아주 작다.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을 때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말이다. 다른 성격의 자산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제 7. 전통적인 자산 배분 따라하기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 1입니다. 이 책에서는 총 8가지 자산 배분 전략이 나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3가지만 살펴볼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정말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뒤에도 꼭 보시고요. 이번에는 정말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7. 전통적인 자산 배분 따라하기. 표 20은 미국 주식과 국채를 이용해 절반씩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그린 것이다. 실제 거래되는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미국 주식 대표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라는 ETF 상품과 미국 중기 국채 지수를 추종하는 IEF라는 ETF 상품의 실제 가격을 이용했다. 투자 기간은 IEF가 출시되었을 때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14년이다. 자산 배분 전략은 주식과 국채에 절반씩 투자한 후 매달 재분배를 수행한다. 재분배란 매월 자산 가격 증감을 확인하여 자산 비중이 50%가 넘는 자산의 일부를 팔고 다른 자산을 매수하여 비중을 각각 50%씩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표에서 주식과 국채 가운데 있는 선이 포트폴리오 운영 결과다. 주식보다 변동성은 낮고 채권보다 높은 수익이 발생했음을 알수 있다. 수치로 확인해 보자. 즉, 이거를 보면 제일 위가 미국 주식이고 제일 아래가 국채인데요. 포트폴리오의 선은 이 중간입니다. 즉, 연평균 수익률은 주식보다는 낮고, 국채보다는 높고, 변동성도 주식보다는 낮고, 국채보다는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 낙폭은 직전 고점에서 투자했다면 경험했을 최대한의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실제 투자자가 느끼는 하락에 대한 느낌의 정도를 표현하는데요. 주식은 마이너스 51%의 하락과, 그 낙폭의 크기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2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합니다. 즉, 최대 낙폭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단위로 각 투자의 결과를 보면 포트폴리오는 단한 해만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즉, 정말 안정적인 마음이 편안한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죠. 즉, 의무상관관계를 갖고 우상향하는 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결과를 내기는 하는데요. 한국은 아쉽게도 채권과 주식의 투자 수익률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8은 연구 포트폴리오 따라하기인데요. 연구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은 500년의 역사를 가진다고 합니다. 당시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독일의 금융업자 제이콥 퓨거가 이 투자 전략을 처음으로 문서화했다고 합니다. 이 전략은 직관적이고 간단하다. 경제 상황은 물가 상승, 물가 하락, 호황, 불황의 4가지로 네 설명할 수 있다고 하고요. 연구 포트폴리오의 아버지로 손꼽히는 해리 브라운은 이 포트폴리오 개발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즉 연구 포트폴리오입니다. 1981년 그의 책에서 자산별로 25%씩 투자하는 모델을 공개했다. 4개의 자산 그룹은 금, 미국 주식, S&P 500 인덱스, 미국 국채, 30년 만기, 현금이었다. 금은 물가 상승에 대비한 것이고, 주식은 호황을 대비한 것이고, 국채는 물가 하락에 대비한 것이고, 현금은 불황에 대비한 것이다. 그는 매년 자산을 재분배할 것을 추천했다. 여기서는 매년 말에 리밸런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 ETF, 미국 채권은 중기 국채를 추종하는 IEF ETF, 현금성 자산은 재무성 단기 채권, 금은 금 가격을 추종하는 GLD라는 ETF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앞과 비슷하게 수익은 주식과 비슷하면서 변동성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투자 시점과 분할 매수의 진실입니다. 투자를 해야 하며 투자 방법으로 자산 배분을 권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시작해야 할까?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많은 사람이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타이밍이 있을 거라는 생각, 그런 매매 타이밍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투자를 주저한다. 금융시장의 전문가조차 쉽지 않은 매매 타이밍을 초보 투자자가 고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되나? 내일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를 알수 있는 사람은 없다. 채권이나 부동산, 금도 마찬가지다. 세계 금융시장은 호황을 만끽하다가 어느 순간 폭락으로 돌변하고 지옥의 나날에서 어느 순간 화려하게 다시 상승한다. 초보 투자자이자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투자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앞서 선정한 투자 대상의 장기적인 성장 즉 우상향을 믿고 단기적인 이벤트에 초연해야 한다. 오늘 당장 시작하자. 주식이 떨어진다면 채권이 오르지 않겠는가? 내일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다. 즉,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투자하기 제일 좋은 시점은 지금입니다.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언제 투자를 하더라도 장기에는 이익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할때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심리적으로는 안정을 주는 게 맞는데, 이렇게 가격 횡보 시, 가격 상승 시, 가격 하락 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일시적으로 투자하나 분할 매수를 투자하나 좋은 시점이 있고 나쁜 시점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항상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립식 투자 혹은 분할 매수의 단점은 장기 투자 시에는 그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즉, 분할 매수가 무조건 좋은 전략은 아니고요. 자산 배분 투자 전략에서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자산 재분배를 통해 저가 매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 재분배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하는데요. 자산 배분 투자 전략의 핵심은 자산 재분배입니다. 즉, 자산 배분 전략은 투자에 있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의 고민을 덜어준다. 최고의 매매 타이밍을 찾아둔다는 뜻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의 타이밍을 찾아둔다는 말이다. 자산 배분 전략에서 매매 타이밍을 대체하는 부분을 리밸런식, 우리말로 자산 재분배라고 부른다. 초기에 투자했던 자산별 투자 비중은 자산 가격 등락에 따라 변화한다. 이때 가격이 올라 비중이 높아진 자산을 일부 팔아 가격이 떨어진 자산을 사는 것이다. 비싼 자산을 팔고 싼 자산을 구입하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산 배분 후 투자할 때가 좋은 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산 재분배 방법에는 달력을 사용하는 방법, 즉한 달, 분기, 1년 그렇게 날짜별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허용 범위 제한법, 총 변화율 사용법, 복합 전략이 있는데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면 그 자산이 절대적으로 비싼지 싼지는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 대비 싼지 비싼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데이비드 스윈슨 따라하기. 즉, 자산 배분의 세 번째 전략인데요. 여기서는 미국 주식 30%, 선진국 주식 15%, 이머징 주식 5%, 부동산 리츠 20%, 미국 장기 국채 15%, 물가 연동 국지 15%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자산 배분을 했다고 합니다. ETF 명은 SPY, EFA, EMIYR, TLT, TIP입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했더니 뭐 앞과 똑같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얻으면서 변동성과 최대 낙폭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산 배분의 근본적인 목적은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낮추고 가격 변동에 따른 장점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에서 분산 투자와 자산 재분배의 조합은 비이성적인 투자를 벗어나게 해주는 훌륭한 행동 장치임을 이해하자고 합니다. 어쩌면 분산의 비중이나 세부적인 운용 전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 그 자체다. 그리고 꾸준히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즉, 여러 전략에서 비중을 달리해서 여러 자산에 투자를 했잖아요. 하지만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 비중을 어떻게 주는지 보다는 자산을 배분하고 이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100만원으로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를 위한 추천 자산 배분과 자산 군별 투자 비중을 또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상품만 보겠습니다. 즉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 투자, 즉금 가격의 움직임을 추종하는 것, 현금성 자산. 이렇게 여섯 군데에 나눠서 투자를 하라고 하고요. 비중은 위의세 개는 위험 자산, 아래 세 개는 안전 자산인데 공격형 투자자는 70%, 30%, 중립형 투자자는 50%, 50%, 안정형 투자자는 30%, 70%, 이렇게 비중을 두어 투자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투자 성격은 자신이 발견해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공격형 투자자일 것 같고 젊었을 때는 공격형 투자자, 즉,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30%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너무나 유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법의 동굴리기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 나중에는 시간 관계상 너무나 짧게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설명한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책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안 하더라도 투자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워렌버핏이 말했듯이 최고의 주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시작의 변동폭을 감내할 수 있는 분이라면 자산 배분 전략보다는 직접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거나 투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분들과 시장의 변동성을 견뎌내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뒤에 나온 1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자산 배분 전략을 한번 실행해 보신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